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도시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존재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외부의 변화와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체의 성장과 소멸이 달려 있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활기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조치원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갖는 도시로 만들자는 희망찬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산업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청춘조치원의 새로운 상징과 얼굴로 만들어내느냐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현장입니다. 여기 설명을 시장님이 먼저 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이곳은 이제 조치원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조치원이 조치원 여기 있고 여기 있음으로써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하게 됐는데 일제시대 이곳이 제삿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옛날 번디기 나오고 그랬던.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래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이 공장에서 나오는 번디기 먹었던 그런 추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편물 공장으로 바뀌었다가 또 그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고 그러면 학교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조치원 요거 임시 교실로도 썼다. 그 뒤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으로 활용됐던 것은 여기 이제 제지 공장, 한림 제지라는 제지 공장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던 곳인데 이곳은 그러니까 이 조치원이 생성될 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조치원에 사람이 몰려들게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서 그러한 산업들이 더 이상 융성하지 못하게 되자 이곳이 이제 폐허가 됐단 말이죠. 어찌 보면 여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조치원에 사람들이 좀 모여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과거에 산업이 그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산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예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의 산업 현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감으로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조천이라는 쇠락해가는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곳을 선정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제가 좀 이 성당에 다녔었는데 그 보면은 바로 담장 너머에 그야말로 폐허처럼 이 공장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저 만날 때마다 시장님 이거 좀 다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라도 쓰게 하든지 뭘 해야지 이거 꼭 귀신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공간들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우리 도시 재생의 근본 취지가 아닌가. 있는 자원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 짓는 것 또 한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있는 공간을 다시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 바로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곳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이 지역 주민들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 전문가들 함께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면은 또 이 공간이 정말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도심 공간에
이런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역사성과 의미가 있는 공간은 사실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만 해도 이제 산업화 시대를 겪어낸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특별히 이 장소를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이유 플러스 그 과거에는 뭐 이런 건물들이 더 있었겠지만 사실 현재 이렇게 조치원의 역사를 좀 말해주고 또 조치원 주민들이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할까 또 추억이 있는 뭐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터에 제가 2년 전에 이 건물을 처음 봤는데 이것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건축하신 분들 와서 여러 차례 답사드렸는데 이건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새로 짓는 거 이상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말씀도 많았지만 그건 앞으로 또 정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큼까지 감당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치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흔적인데 이건 잘 살려가면서 더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인호 교수님은 한남대에 계시고 여기 제가 받은 걸로는 폐산업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추진협의회 TF팀 추진위원장 엄청 복잡해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고 왜 이 장소를 선택하셨는지 뭐 직함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교적 단순한 일인데요. 예, 결국은 이 조치원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재생적 활력을 얻어내는데 이 굉장히 좋은 오래된 그릇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릇이 굉장히 오래되고 근데 이 그릇에 대한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조치원 주민들이. 근데 여기 어떤 내용물을 담을 건지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 그릇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피고 수리할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또 어디를 또 어떻게 또 땜질해야 되는지 이런 그래서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일을 하나 우선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릇에 이제 어떤 새로운 내용물을 담을 건가는 이것을 또 한편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릇의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물을 담을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건지에 따라서 그릇을 또 어떻게 만들 건지도 또 고민을 해야 돼서 이 두 가지 일은 이제 동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제 그야말로 탐색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구조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진단 작업을 우선 추진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프로그램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적인 사업들은 이 건물이 보수되거나 정리되기 전에라도 일부 조그맣게 쓸 수 있는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선 뭘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화실험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거기에 많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시고 또 주민들도 참여하시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투트랙 방식의 이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신병윤 교수께서는 동의대 교수시네. 네. 부산에 있는 동의대시군요. 네, 청춘조촌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전국적인 프로젝트 입을 구성원들 몇 년을 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 초기에 조치원에 이제 이런 폐산업시설이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이 건축적인 가치가 있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멀리서 이제 와서 전체적인 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게 느낀 것은 일단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목조의 트러스로 된 대공간이 이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 트러스를 만드는 구조가 한 지금 얼핏 봐도 한 네 가지 이상의 다른 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된 트러스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틱 스타일 있고 그다음에 뭐 하우스 스타일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변형 그 두 개의 어떤 그 전형적인 우리 트러스 구조에서 또 변형된 형태가 또 한 두 종 정도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트러스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낡고 지금 오래돼서 그 흔적이 지금 얼핏 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요 한 네 가지 유형의 트러스를 잘 이렇게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하면은 이 대공간의 형태를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건물이 안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옆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성당을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이제 성당이 있고 또 이 건물이 있고 또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 조치원업의 저 메인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공간 외부 공간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 이러면은 성당과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더 나가면은 조치원 메인 도로와의 어떤 연계성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공간이 어떤 조치원의 어떤 이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겠다 하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외형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얼핏 보면은 밖에 우리가 흔히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할 적에 우리가 공장을 그리면은 톱니바퀴 형식의 공장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직 부분에 고척창이 있어서 이제 대공간의 내부를 밝게 하기 위해서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고척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전형적인 이제 공장의 모습이죠. 그 지금도 옆에 보면은 그 공장의 모습을 원형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떤 형식으로 저희들이 리노베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저 외형적인 어떤 형태 구조를 좀 그대로 유지시켜 가면 사람들이 아 저게 공장인데 공장이 그 같은데 좀 들어와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문화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그 복합적인 어떤 이렇게 감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 전문가로서 건축학적인 가치 그리고 공간적 중심지로서의 확장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 이것을 명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잠재력도 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네. 한 가지 또 상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지 공장이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물을 많이 썼을 거고 물이 좋으니까 물을 끌어들였을 거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어떤 보급적인 측면에서 교통이 발달한 어떤 그런 요충기에 제지 공장이 있었어야 됐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공장은 어떤 조치원 자체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고 이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면서 조치원이 감당해야 됐던 그 역사적 흔적과 자치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공장에. 이 선생님은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태근 네. 선생님. 처음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 5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그 대학 수업을 하면서는 도시재생대학은 어디에 있는 대학인가요? 아, 그거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 예. 조치원 예, 예. 세종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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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도심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그냥 외부만 와서 봤습니다. 이렇게 내부까지 들어와서 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와서 봤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미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좀 그대로 보관하면서 여기를 좀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면 어디에 있지 않은 흔치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명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술을 하고 하니까 또 조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 사업이 문화하고 미술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 잘 된 지역의 어떤 사례를 볼 때도 저희가 가서 견학하고 할 때도 그런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미술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었고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요. 너무 많은 손을 대서 좀 이 역사적인 거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손을 대고 남길 거는 최대한 남겨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말씀도 또 제가 여쭤보려고 여기 질문지에 담았는데요. 네. 이제 이 자리에는 아까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의자도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현재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시죠? 네. 이제 시장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많이 가지세요?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참 편안하시죠.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앞에 안 계셔도 그런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도시재생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인데요. 청춘조치원 예. 과장인데요. 예. 이름도 참 독특해요. 청춘조치원과. 네. 조치원이 예. 이제 다시 살아나는 활력이 넘치는 이제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가야죠. 근데 이 공간은 아까 이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아까 도시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적인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도시공항을 이제 바라보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어떻게 살려내고 또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이제 살려낼 것인가가 저희 그 협의체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협의체는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 아까 저는 행정입니다만 행정부터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인 외부 전문가 심지어는 이 다음에 이 공간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종합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중심에서 지금 강인호 교수님께서 예, 지금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별히 강 교수님 지적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일을 많이 시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센터장이시죠? 김동호 박사. 네네.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에서? 글쎄요. 무슨 역할을 이렇게 저는 이곳에서 주민분들께서 저희 뭐 협의회 이런 것도 구성해서 같이 모였는데요. 무엇을 쓰자라고 해서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모이셨다기보다는 그 무엇이라는 해답을 찾기까지의 로드맵을 짜고 이것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또 하나하나 그 관련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의 그 중심에 그 협의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몇몇의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그 파급력 있는 이런 무슨 시설이든 뭐 그림이든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는 힘들다. 다만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기까지 예, 로드맵을 짜고 하나하나 실험들을 진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모였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세한 물밑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이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기억나는 게 우리 신병 교수님께서 지난 도시재생대학에서 한림재생팀 지도교수를 하셨어요. 그 탁 뒤져가지고 어느 분이 좋을까 하다가 그 부산에 계신 분을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올라오셔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함께 이런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냥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크게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당에 갔더니 이제 성당에서 할애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다리를 놔주시고 그래서 성당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얘기 듣고 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조금 놀랍기도 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완공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규모는 대충 나왔는데 중앙정부에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더 보충해서 추가로 할 것이다. 의사결정 주체도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하고 뭐 민간이 참여한다든지 뭐 형식적인 참여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내용물이나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도시 재생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할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내려놓는다고 할까? 단체장한테 권한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뭐 지방자치를 어떤 분들은 제왕적 지방자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못하실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세요.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의 과정과 절차에 주민 주도하고 또 전문가들이 의견을 기탄 없이 발휘해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이 도시재생 사업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있는 자원들, 지역 간에 있는 자원들, 뭐 이처럼 이 공간 같은 물적 자원도 있을 것이고 인적 자원도 있을 것이고 뭐 시스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되살려내서 잘 활용할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업처럼 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된 다음에 주민들 설득하고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이 신속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는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목소리를 결과적으로 언제든 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언제 내게 할 것이냐. 먼저 시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자기네들을 의견을 얘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사결정 전에 충분히 참여시켜서 이 경우에는 한 35명 정도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분한 얘기를 하고 그걸 담아내서 계획을 만들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먼저 결정하게 되면 결정하기까지는 쉬운데 집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 결정했는데 그게 100% 옳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도시라는 게 도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유기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게 어느 한 순간에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발전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그대로 100%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느니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은 또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저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다 한 후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집행해 가는 것이 오히려 일을 손쉽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특히 저 같은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미리 정하지 말자는 거죠. 미리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매여서 어떤 일들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물론 큰 방향 이 공간을 문화예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내겠다 하는 그 정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의견 일치를 보니까 그건 정해놓고 갔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협의체에 맡겨서 이 협의체에서 결론 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실행하면서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이 공동체로서 아주 끈끈한 공동체로서 만들어진다는. 도시라는 게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활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조되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당연히 예. 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분명해야 그래야 예산을 그래 통과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김성수 과장님 참 그 과거 같으면은 뭐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해 가겠다라고 한 게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워낙 시장님 의지를 강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매입은 하게 됐는데 그 지금 시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시의 여러 예산 편성이라든가 행정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바뀌어 가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춘조치원과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 일들은 실은 청춘조치원과가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은 청춘조치원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들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청춘조치원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그것도 위치를 조치원, 저희 시청은 저 신도시 쪽에 있습니다만 청춘조치원과는 굳이 조치원에 남겨놓고 일을 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가 않다는 거죠. 다들 연관이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날마다 주민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이 되고 제가 처음 시작 이 청춘조치원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실제로 한 7, 8개 정도 사업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주민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업으로 이렇게 발굴이 돼서 지금 현재는 44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제 다 완료가 된 것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업이 발굴이 됐거든요. 이 사업 역시 처음에는 제가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장님도 그 정도 하시고 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장님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게 많으셔서 이제 한없이 하실 것 같아요. 강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한테 두 분한테 여쭤보겠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구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 계속 앉아 있어도 될지 그 좀 쳐다가지고 뭐가 좀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려요. 그래서 구조적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고 이어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결정을 늦춰도 좋지만 어떤 부분은 시급하게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결정을 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주신다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추진협의회가 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에서 이제 또 일부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TF 미팅이 이제 막 첫 미팅이 있었고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그때 이제 첫 번 그 미팅에서 우선 제가 이제 이 TF하고서 이 추진 협의회에 이제 뭐 책임을 맡게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가 좀 하자고 생각한 게 어쨌든 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린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지 또 뭘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 상태를 알아야 어떤 뭐 콘텐츠를 넣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우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조 안전 진단과 보수 보강에 관한
영역이 나가면 될 것 같고. 그게 진행될 때 사실은 이것을 뭐 구조적으로 보강하고 뭐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여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흔적들, 그 다음에 그 기억들.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쭉 조치원의 전 역사의 기억들이 이렇게 온갖 편린들이 이렇게 쭉 누적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그런 그 오랜 시간의 때들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보수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아까 뭐 일의 구도는 상당히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엔지니어링적 판단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엔지니어링적 판단에다가 사람들의 기억을 남기고 또 그것을 지우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인문적인 그런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것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좀 집중적으로 그 일을 좀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부속 건물 중에 일부 상태가 좋아서 쓸 수 있는 조그만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문화 실험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시간이 어지간히 돼서 저희가 시장님도 바쁘시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요 건물을 보시면은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제 전형적인 어떤 산업 시설의 그 공장 유형을 지금 그대로 아 그러네요. 예, 그대로 이어져서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요 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요 안에 지금 이 문화 공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 공간을 우리가 어떤 문화 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지어서 이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공연장이다 이러면 공연장 작게 만드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 공장을 공연장으로 바꾸거나 또는 전시장으로 바꾸다 보면 이게 약간 뭐가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약간의 어떤 그 틈사이 어긋남 그걸 어떻게 또 변형해서 다른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에 따라서 방문자들이 거기에 오히려 더 어떤 그 낯섦 속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느끼고 뭔가 좀 신기하네 이렇게 좀 그 공간에서 자극을 받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구조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에서 이 바깥을 보니까 무한 공간과 단절된 공간의 연속이라고 할까? 그 어떤 경계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좀 풀어내면 아주 진짜 괜찮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늘 이야기할 적에 주로 네. 이 건물의 내부 공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중요한 거는 내부 공간 못지않게 또 훨씬 비어 있는 이 외부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외부 공간을 지금 저희 뒤에 지금 성당이 바로 마주하고 있지만은 이 외부 공간을 또 성당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이게 바로 성당이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근대와 현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예. 의미를 많이 끄집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뭐 여기서 시장님 특별 종교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제 이게 카톨릭 성당들이 보면 그 건축 양식이나 또 그 그렇죠. 네. 실제 그 시공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는. 좀 탁월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교구에서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수준 이하의 건축은 원천적으로 건축이 될 수 없는 어떤 거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당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건축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이 장소, 이 공간 자체가 조치원의 시간과 또 공간적 변천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또 잘 활용하시고 이제 더 크게 전문가들이시고 또 이 지역 주민으로서 이제 아까 미협 회장님이 이 지역 주민이시죠 또 동시에 이제 주민 자체로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니까 그거 떠나서 이 공간을 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을 더 좀 많이 제시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좀 성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아까 자치단체장이 뭐 제왕적 자치단체장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엄청난 결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도시를 또 공부하시고 전문가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제왕적이지 않다니까요. 모든 의사결정이 제가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하겠지만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을 지역사회에 맡겨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담겨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화 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의견 충돌되거나 뭐 그럴 때 제가 이제 나서서 좀 조정을 하거나 그 정도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사업의 특성은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어떻게 하면은 살려가면서 현대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이 건물은 골격은 아마 가급적 유지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활동 공간들은 이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이제 문화예술 관련되는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죽은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죽은 공간을 되살리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이 공간이 결과적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부 공간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오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원읍 남리 한림재지 공장자리인데요. 이제 건물 외관이 복원 가능할 정도는 되는 것 같으네요. 그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조치원의 새로운 얼굴이 돼서 활력과 자극을 주게 될지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